녹화지. 녹화 눌렀지? 눌렀어. 나 여긴 20층, 20층이고요. 천송용을 잡으러 왔어요. 어느 분이 요청을 해서 천송용 잡는 가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요. 이게 있으면 20층에 이런 방이 뜹니다. 이 여자가 보이죠? 네. 저는 가디언이고요. 스펙은 이 정도. 그리고 아이템은 헤락세 마타 15강 12강이고요. 보다시피 지날 셋이요. 미리 말을 해두는데 이거 좀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. 제가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, 저 보스가 나타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보스 패턴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. 이제 눌러봅니다. 고싱. 저게 보스 패턴 중 하나, 브레스고요. 저렇게 뛰게 되면 보스 주변에 장판이 생깁니다. 이렇게 맞으면 스턴이 걸려요. 그럼 바로 브레스를 맞게 되고요. 이 뛰는 이유가 보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뛰게 되는데, 네, 가까이 붙으면 안 뛰게 돼요. 저거는 이제 정면으로 브레스 쏘는 거고. 네, 맞았더니 이렇게 스턴이 걸렸죠. 스턴이 걸리면 이렇게 브레스를 바로 쏩니다. 이 나쁜 것 정말. 이제 전체기인데요, 이게. 이 안에 보스 주변에 흰 테두리가 보일 겁니다. 거기 안에 있으면 이제 스턴이 안 걸려요. 오직 거기만이에요. 저건 이제 기를 모았다가 번개를 내밀어서 정면으로 이제 브레스를 쏘는 건데, 상당히 귀찮아요, 저게. 저게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. 기 모으고 번개를 하는데, 기 모을 때 보스 주변에 있으면 그냥 다이. 한 번에 다이. 데미지가 많이 떠요. 그거 맞으면 이제 죽게 됩니다. 그래서 보스 공략은 일단 저 전기 장판이 가장 귀찮죠. 테두리 안으로 있어야 돼요. 장판이 안 생기게 보스 주변에 있는 겁니다. 보스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좀 휘두릅니다. 어우, 아파. 네. 저기 모아. 기를 모으면 좀 어그로가 생기죠. 이거는 그냥 데미지가 답니다. 저렇게. 어우. 괜히 맞았나? 이것도 맞으면 죽고. 맞으면 죽어요. 어찌 될 거야? 수리를 나중에 하죠. 귀찮은데. 그래서 보스가 안 뛰도록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또 뛰죠? 아, 뜁니다.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틈이 있어요. 이때쯤 때려주시면 되는데, 이 장판은 막아지기도 하네요. 저때 또 이제 가까이 가서 때리면 되는데, 무작정, 이때 또 가서 때리면 됩니다. 근데 보스한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이제 기 모으는 것 때문에 한 번에 훅갈 수가 있어요. 되게 위험하죠. 이때죠. 저겁니다. 저거 맞으면 죽어요. 진짜. 저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, 정말. 아무것도 모를 때. 뛰겠죠, 이로. 정면 브레스는 좋네요. 이때 가서 때려줍니다. 또 뛰네요. 네. 발바닥 휘두르기. 이때 좀 뒤에 가서 때려주면 됩니다. 처음 걸려요. 피가 15줄이 되면 쉴드가 생깁니다. 네. 피를 써줄까요? 이렇게 쉴드를 꽉 주시면 빨리 가주셔야 돼요.
피가 차서. 아픕니다, 상당히. 어, 저거 맞으면 죽어. 피 조금밖에 안 맞았는데 저렇게 달았죠. 위험합니다. 피해 죽어. 다시 한번 틈을 노릴까. 피를 먹어줍시다. 어, 잘못 먹었어. 다시 한 번. 이때 가까이 있으면 된다고 했죠. 때려줍시다. 전승 써줄까요? 예, 피가 얼마 나왔죠? 전승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승 까면 데미지가 약하죠? 그래도. 얼핏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. 쉽죠? 잡담 말을 많이 해서 조금 오래 걸린 감이 있는데, 사실은 처음에 이 30초짜리 무적을 먹고 시작을 하면 상당히 쉽습니다, 이게. 네. 이걸 먹어주시고 댐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제 강화가 높으면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 보석은 못 떴을라나. 천석이 떴네요. 180짜리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? 시댕. 뭐지? 야, 캐스트고. 과연? 은조각 줬고요. 팔진 옵션이 거지네요. 씹쓰레기네요, 씹쓰레기. 아, 죄송합니다. 경험치색 주네요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면. 가디언이 그나마 댐들이 되니까 쉬운 편인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무적기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편인 것 같기가 모르겠어요. 랭고 할 때는 편했고, 워든 할 때는 더 편했고.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죠.